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 그건 누구나 동의할 거예요. 내가 감정이 딱 발생했을 때 화가 났어. 혹은 내가 감정이 탐욕심이 생겼어.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짧은 시간 내 효율적으로 다스리는 거. 그것이 수행이다. 자, 여기에 동의할까요? 예. 네, 근데 감정만 다스려서는 안 돼요. 감정 말고 사람들은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판단작용.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딱 좋고 나쁜 것을 결정 짓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못해도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의 판단작용을 다스리는 거. 이것도 수행이다. 이거 공감할까요? 일반 사람들이? 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수월 스님. 이거 말고 또 다른 그 이거는 수행의 본질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그 우리 선종의 스님들은 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혹은 스님이 알고 있는 다른 스님들은 뭐를 수행이라고 생각할까? 다른 분들 깨달음을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이것은 수행이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수행이 과정이고 방편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깨달음이든 삼맥 삼부리 간에 아니면은 보살이 됐건 부처가 됐든 아래안에 되었던 간에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생각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내가 생각하고 싶을 때 생각하고 생각 안 하고 싶을 때 생각 안고 무심하게 있고 이걸 할 줄 모른다면은 그게 뭐 부처가 됐든 아라한이 됐든 보살이 됐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두 개가 방법이 살짝 달라.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알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실전용어로 얘기하면 잘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 이 두 개가 두 개의 다른 모양이라고 했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이쪽이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다스리는 것은 다른 쪽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기억나나요? 예? 하나는 지적 번뇌고 그 생각을 다스리는 것은 지적 번뇌고 그 다음에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정서적 번뇌라. 그래서 정서적 번뇌와 지적 번뇌를 이름이 각각 달라요. 지적 번뇌는 견소단이고 보아서 끊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성적 번뇌는 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프랙티스 연습을 해야 돼. 마치 탁구 선수가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가지고 1등을 하려면 이게 서브 하는 것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커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탁구 하는 그 법이 있어요. 커팅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이거는 다 알아. 그런데 누가 그걸 해서 승리하냐면은 100만 번, 1000만 번, 1억 번 이상을 연습한 사람이 거기에서 승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알아서 되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닦아 나가야 돼. 그래서 하나는 습관적으로 닦아 나가야 하는 수행이 있고 하나는 바르게 알아서 끊어지는 번뇌가 있다. 그게 바로 하나는 생각을 다스리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감정을 다스립니다. 자, 그러면은 바르게 보면 이 생각은 다스려진다 했는데 뭐 어떻게 보아야만 바르게 보아지는 걸까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크게 둘로 나눠진다겠죠. 이것은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 다음에
나에게 이롭다 그러다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은 항상 여러분들 쫓아가 보면 이 생각은 둘 중에 하나에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러다, 이것은 옳다, 이것은 나에게 이롭다, 해롭다. 이 양쪽에서 생각은 항상 작용하고 있어요. 한번 관찰해 봤어요? 관찰해 봐야 돼. 자, 그럴 때 이 생각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보아야만 이런 생각으로부터 자유자재할 수 있을까요? 이 생각의 본질은 뭐예요? 무상한 것입니다. 생각의 본질은 첫 번째 무상하고 두 번째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결국 그러니까 뭐예요? 아, 이건 이제 경전에 나와 있는 말이고 현대적인 마인드로 생각하면 무상한 것은 다 조건 지어진 거야. 조건 지어진 것은 무상한 것이고 그래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무상한 것, 무상한 것이에요. 자, 무상한 것이 왜 괴로워요? 에? 아니에요. 거기에는 무상하니까 괴롭다고 하는 논리적인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무상한 것을 집착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집착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집착, 무상해도 집착하지 않으면 괴로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이 무상한 세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상하면 괴롭다라고 한다면 깨달아도 괴로움으로서 벗어날 수 없어. 만약 두 개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무상한 것에 대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아, 괴로움이 생긴다. 여러분들 집착이라는 말이 그 의미가 뭔지 아나요?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귀로는 들었어도 마음속으로 집착이 무슨 말을 의미한지를 깊이 생각을 해볼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 2, 3, 4, 5번 딱 꺼내놓고 그거를 전부 다 보시해라 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내놓으라 라고 했을 때 격렬한 감정이 생길 거예요. 아니 대학원장이면 다야 그거를 어떻게 내놓으라고 하면서 막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강제로 놓으라고 할 때 그때 자기 자신의 집착의 의미가 분명하게 느껴질 거예요. 집착은 내 몸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은 사유가 깊지 않은 사람은 죽을 때야 알 거예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그래서 이제 경험과 체험이 중요해요. 다시 돌아봐서 하나는 생각, 하나는 감정. 이 감정으로 하든 자 생각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생각이 괴로운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무상한 것이고 무상한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이걸 단 한마디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어떨 때는 한마디로 딱 정리가 돼야 생각이 착착 나갈 수가 있어요. 무자성이라고 그래. 무자성. 무자성을 대승의 용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공. 그러니까 생각, 상, 시, 공. 상시공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온이 공한데 색도 공하고 수도 공하고 상도 공하고 행도 공하고 식도 공하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자, 여기서 생각, 개념, 판단하는 것이 공하다. 나는 이건 논리적으로 말했어요. 판단하는 것이 공하다, 생각이 공하다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생활 속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외치는 것. 이것이 꼭 오라. 너희들 다 이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저기가 나와요. 그럼 옳은 것이 아무것도 없나? 그럼 아무것도 옳다고 남에게 가르칠 만한 것도 없겠네? 라는 생각도 할까요? 아, 하죠.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평상시에는 옳은 것을 주장해요. 언제 옳은 것이 공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다른 생명하고 부딪힐 때. 다른 사람하고 부딪힐 때, 그때 자기의 생각도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내 신념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남들하고 부딪힐 때는 한 생각 거두면 내가 옳다는 생각도 무심하게 놓아버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옳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렬하다면, 그 다음에 내가 옳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으면 내 생각이 쉬일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쉬일 날이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쉬일 날이 없기 때문에 늘 시비 분별을 하게 되고 내 마음이 막 죽죽는 것처럼 계속 들들 볶아서 그렇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생각이 공하다, 판단이 공하다라는 것은 시비가 공한 것이고 이해가 공한 것이다. 자, 이해가 공한 것이다는 여러분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수월스님, 이해가 공하다를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에게 이로운 것도 공하고 나에게 해로운 것도 공하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봐요. 이로움과 해로움이 조건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건이 사라지면 이로움, 해로움 자체가 사라집니다. 와닿게 내 생활 속에서 체험을 해서,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활 속에서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아니고 이론만으로 그렇게 한다면 수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내 생활 속에서 이로운 것이 해로운 적이 있던, 해로운 것이 이로운 적이 있던,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 속에서 그런 경우를 보는가요? 한 가지 일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보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제가 고시를 받았는데 고시로 제가 회식을 산다고 했을 때 제 돈이 나가는 것은 해로운 것이지만 회식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 그거보다 더 뭐라고 할까, 이해가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두 개의 다른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글쎄 이런 것은 조금 도덕적인 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예전에 MH 말레이시아 항공이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인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나는 말레이시아 항공이 마일리지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사고가 났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더욱 조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말레이시아 항공을 이제 그대로 이제 타고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내가 평생 수십 년을 외국에 살아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날 인도 공항에 들어갔는데 인도 공항은 여권 없으면 안 들여보내요. 공항 바깥에서 여권을 지져버린 거야. 그래서 그 뭄바이 공항에서 내가 있던 그 뿌네까지 이 그 자가용으로 달려도 3시간 반이라. 그래서 결국은 그거 가지러 갔다 오면서 그 비행기를 취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알아차림이 부족할까? 보니까 내가 그 공부하던 의자 그 밑에 끼어져 있더라고. 와서 보니까 굉장히 나 자신을 원망을 많이 했죠. 그런데 다음 날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은 그때 출발한 그 항공이 어떻게 됐냐면은 first engine, 엔진 첫 번째가 고장 나가지고 그게 불시착을 이게 말레이시아 상공을 통해서 한국으로 바로 와야 되는데 홍콩으로 급강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홍콩에 바퀴 하나로 내려가지고 엄청난 부상자를 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들었을 때 처음에 내가 그 비행기를 못한 것 때문에 나 자신을 얼마나 자책을 하고 그때 싱가포르 법회 가는 중이야. 싱가포르에 전화하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막 그냥 백배에 사죄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 자신을 질책을 했는데 결국 다음 날이 지나 보니까 그 비행기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많은 부상자가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불바셀렘이 갑이 가오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고 관찰하다면은 나쁜 것 속에 나쁜 것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좋은 일이 나쁜 것이 되기도 한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한 집에서 살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쁩니다. 일반적으로 나쁘죠.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돈을 아끼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됐다. 라고 한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어렸을 때 뭐 퍼스트 클래스, 세컨드 클래스의 회장, 사장, 부회장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일반적으로는 좋은 거죠. 그러나 그런 집에 태어나서 돈의 귀중함을 모르고 막 쓰다가 집안이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이가 들었는데도 돈의 개념이 없어가지고 중년이 되고 후년이 되어서도 일자리 하나 찾지 못하고 그냥 건달처럼 그렇게 산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에 있는 것 가운데 좋은 것이 영원히 결정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이 영원히 결정코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를 바라보는 그 단계가 뭐냐면은 색불이공 공불이색의 단계예요. 그래서 색은 색이고 그 다음에 공은 공이고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것이 뚜렷한 단계.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고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간의 중생들이 바라보는 세간 사람들의 그런 관점이고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의 중간에서 느끼는 것은 좋은 것이 결국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색불이공 공불이색의 그런 이제 단계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것이 나쁜 것이도 되고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되는 데는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자성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말을 조금 바꿔야 돼. 왜냐하면 문장의 형태에서 살짝 바꾸기 때문에 사람에게 딱 와닿는 게 있고 문장의 형태에서 맞기는 맞는데 그 단어를 써가지고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래서 말을 조금 바꿔야 돼요. 여기에서. 고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고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는 아까 색불이공 곰불이색의 단계고 이 고정된 것이 없는 이유는 본공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무자성이죠. 본래가 공이기 때문에 본래의 불생불멸,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시고공중, 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입설심, 무, 본래 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본래 무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 좋게도 보이고 나쁘게도 보이고 그것을 중생의 눈에는 좋은 것은 좋게만 나쁜 것은 나쁘게만 착각을 하는 이런 이제 삼상의 법칙이 있다. 세 가지의 그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무인데 인연 따라서 좋게도 나쁘게도 보이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것이 나쁜 것이고 나쁜 것이 좋은 것인데 좋기만 하고 나쁘기만 한 지금 현재만 보는 것은 중생의 세계. 이런 이제 세 가지가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제 반야신경의 법칙이라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반야신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초기 불교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이치를 이해하고 있을 때 나하고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하고 살면서 생각이 시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살 때 나는 영원히 옳고 저 사람은 영원히 틀리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은 그릇이다. 그런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앞에 그런 사람이 다 사라질 때까지 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하지 못해요. 비판하고 비난하는 생각. 그래서 생각 가운데서 가장 나에게 독이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이런 말 있죠. 초발심 작용문에 소가 물을 먹으면 그것은 우유가 되고 독사가 물을 마시면 그것은 독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생각이 나에게 있으면 나의 피가 어떻게 변할까요? 나의 피가 검정케 변해요. 그래서 내 피가 검정케 변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생각이 먼저 나를 죽여요. 먼저 나를 병들게 하고 피가 이제 검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오장육부에 병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게 오는 거죠? 그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생각에 집착을 할 때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옳고 그르다라는 생각이 본래 공하다는 이치를 깨달으면 그러면은 옳고 그런 일이 있을 때 판단을 할까요? 못 할까요? 판단 다 해요. 이것은 옳다, 그르다고 판단을 해.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착하지 않아. 누가 다른 사람이 옳다라고 하면 그래 그렇다고 해라 하고 그냥 내 감정이 부딪히지 않고 거기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진짜 아니고 진짜 진짜 저는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지옥으로 갈 길이라도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그 말을 너는 지옥으로 갈 거야 한 말 때문에 지옥이 앞당겨서 벌어질 거야. 두 사람에게. 나에게도 지옥이 생기고 저 사람도 지옥이 생기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해도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게 되죠. 그것도 자기 자신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컨트롤 하지 못하면 저 사람은 지금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근데 자기가 산 것만큼 얘기를 다 해버리는 거야. 잔소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넌더리가 나고 지겨워지게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자기의 생각이 본공, 상시공 이거를 계속 관을 해야만이 생각으로부터 특히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독소가 있는 부정생각으로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유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되어지는 것이 바로 상시공의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 선가에서는 사유가 아주 쓸모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용수보살이 중론을 사용할 때 거기에 있는 27장은 전부 다 사유를 통하는 논리학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중관학파가 논리학파고 사유학파예요. 사유를 통해서 공으로 들어가는 게 본래 중관학파였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사유를 통해서 다스릴 수 있어요. 뭐를 사유를 통해서 다스릴 수 있어요?
생각. 생각을 사유를 통해서 다스릴 수 있어. 근데 감정, 화가 나는 감정.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은 화가 나는 것도 사유가 다스리면 다스려져요. 근데 어느 부분은 탐심과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사유가 영향을 못 미치는 어떤 에너지의 감정의 그런 세계예요. 자, 이 탐심과 진심이라는 에너지는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다 고수 아니에요. 어디 가든지 수행을 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문인인데 이런 탐심과 진심을 어떻게 다스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질문하고 대답하면 자기의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서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은 탐심 진심이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인 것이고 일단 발생했어. 발생한 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지훈수님, 탐심 진심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유. 사유는 아까 그 삭을 다스릴 때 사유하고 이 탐심 진심이라서 때 이미 발생하면 생각으로 잘 컨트롤해야 안 돼. 발생하기 전에 이제 사유를 해야 되고. 수월스님은 어떻게 다스려요? 탐심 진심이 대상에 상한 것인데 그것이 나를 상하게 한다는 관해랄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해가 된다는 관해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을 내도 얻지 못한다면 괴로울 것이고 진심을 내도 상대방을 굴복시키지 못한다면 괴로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을 하겠습니다. 그 관은 탐심 진심이 일어나기 전에 혹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막 화가 나 있고 막 탐심 나 있을 때는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무엇을 하는가? 이럴 때는 수식관을 먼저 시작해서 호흡부터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탐심과 진심은 에너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탐심과 진심이 일어나면 나의 바이브레이션에 지장, 장애를 줘요. 그 보통 이제 그 이거 사이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이브레이션이 요거를 이제 알파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요거 베타 그다음에 감마 그래서 이 알파일수록 중생에 가깝고 베타이면 조금 이제 나은 단계고 이제 감마면 그 다음에 이제 깊은 선정에 들어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요 바이브레이션이 여러분들의 호흡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가 났을 때 여러분들의 호흡을 한번 살펴보면 아주 거칠어요. 탐심이 생겼을 때도 아주 거칠어요. 주로 이쪽으로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먼저 호흡을 통해서 자기의 바이브레이션을 컨트롤 해야 돼요. 호흡을. 그래가지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컨트롤 할 수 있으려면은 호흡이 1분 정도 가면 그러면은 웬만큼 컨트롤이 돼요. 한 호흡이 1분 정도. 그러니까 뭐 20, 40, 30, 30이라도 여러분들 평상시에 1분 정도 되는가? 저기 눌주스님은? 아 눌주스.
그 정도까지는 한데 몇, 보통 사람들 아마 30초 될 거야. 아니 이거보다 더 짧은 사람도 있더라고. 한 뭐 10초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호흡이 짧고, 근데 호흡이 무조건 길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어떻게 길어야 되냐면은 아주 있는 듯 없는 듯 밀밀하게 그렇게 호흡이 있어야 돼요. 내가 평상시에 이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숨을 쉬면 안 되고 아주 호흡이 들어가는 듯 마는 듯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이 모든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한꺼번에 뒤집어 엎어버리고 더 이상 그쪽으로 쫓아가면 안 돼. 왜냐하면 수행자니까. 그런 감정이 딱 생겼을 때 바로 호흡으로 들어가서 그 호흡을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분 동안 은은하게 호흡을 하고 나면 그러면은 몸과 마음의 상태가 확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공부를 다 마친 사람들은 얘기가 다르겠지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호흡을 아주 은은하게 깊이 있게 그렇게 그 관하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지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화가 났을 때는 내쉬는 숨을 아주 길게 해야 돼요. 그래서 들이쉬는 숨은 짧게 하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쉬는 힘에 아주 그 집중을 해야 돼요. 이거를 만약에 잘 안 되면 이거를 적용한 게 뭐예요? 간경이라. 그죠? 여러분들 경전 읽을 때는 숨을 빨리 들키고서 계속 마바냐바라멜다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자 봐봐요. 이 음이 음률이 강한 음률이 있고 미디움 음률이 있고 낮은 음률이 있어요. 어느 것이 화가 났을 때 감정을 가라앉히는데 좋을지 한번 보세요. 마하바냐바라밀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마하바냐바라밀다 신견 하는 거하고 마하바냐바라밀다 신견 관자제보살이 깊은 바냐바라밀다를 행할 때 이 세 개 중에 어느 것이 감정 다스리는 게 낫겠어요? 낮으면서 길고 그런 이제 음이 이제 그 감정을 다스리는데 낫죠. 이제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을 통해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호흡이 잘 안 되는 사람은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간경으로 그렇게 이제 호흡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스려야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감정의 번뇌고 하나는 생각이라고 하는 번뇌. 이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강경 나와서 그 우리 고성연보를 해가지고 강경 강원에 있을 때 크게 하고 막 했는데 때에 따라서 크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선생님 말씀대로 저음으로 나는 지금 저음은이 이제 이상적인 걸 얘기한 거고 처음에는 고음을 해야죠. 처음에는 고음을 해서 고음을 하면 잡념이 빨리 사라지게 돼요. 고음을 한참만 30분, 1시간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잡념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감정이 쉬어지면 소리가 뚝 떨어져요. 이제 그때 이제 저음으로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동안 감정이 다스려질 때까지는 가장 좋은 게 고성년불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된 사람이 저음을 하잖아요. 잡념이 아주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성년불을 해야 잡념이 발생하지 않아요. 자, 치원스님. 네.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공년처 오은사띠. 아, 여기. 아, 내가 이거를 좀 집어넣었어. 여기 칠판 보고 좀 읽어줬어요. 호흡을 알아차리는 명상을 할 때 마음속의 기억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된다. 그것들은 감각적 욕망, 상당 기억과 짝지어이라는 생각들이다. 이들에 대한 생각은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여 무기력 또는 혼침에 빠지거나 들뜬 후회 등에 빠지게 한다. 이들의 지속적인 반복은 아예 수행에 대한 회의와 의심을 일으키기도 한다. 자, 그래서 감각적 욕망, 탐, 성난 기억, 진, 그 다음에 이게 에너지를 많이 쓰게 하니까 혼침에 빠지게 하는 것, 그것을 이제 무기력, 그 다음에 들뜸 후회, 네 번째, 회의의심, 다섯 가지. 자, 그래서 요 호흡을 알아차리는 명상을 할 때 이 다섯 가지의 심리적인 장애가 뭐 연달아서 나오든지 그 중에 하나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또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주파수가 알파, 베타, 감마로 내려가는데 이 탐진이 발생하는 상태의 주파수하고 탐진이 범접할 수 없는 주파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파수를 아예 탁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매에 들으면 삼매에 들어가면은 탐심과 진심이 감히 범접하지 못해요. 전혀 다른 세계처럼 삼매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 삼매에 들 때까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이 주파수를 내리는 것이 그 저기가 어디에 있냐면 호흡하고 호흡을 미세하게 하는 거하고 주파수를 내리는 거하고 그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이때 이들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이들이 없다가 발생하면 일어남을 알고 있다가 사라지면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이것이 사띠의 첫 번째 기능이다. 자, 첫 번째 사띠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은 이런 다섯 가지 장애가 있으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자, 지금 내가 진심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있는 줄 알아요? 진심이라고 이름 붙이기를 해요. 자, 이름 붙이기를 함을 통해서 있는 줄을 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진심이 사라져요. 왜냐하면은 그보다 더 강렬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사라질 수도 있고 몸에 통증이 일어났을 때 사라질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진심을 부르다가 진심이 사라짐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자, 이게 진심하고 이름을 붙이고 사라짐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첫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 이름을 붙이는 것이 다른 수행을 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 네 가지로 그 알아차림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은 발생하는 시점이 보이게 되면 그러면 진심의 발생, 진심이 일어남. 진심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면 진심의 사라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자, 네 가지로 보는데 있음, 없음, 일어남, 사라짐.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장애니까 다섯 가지 장애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네 가지 측면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20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5장의 있음과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게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장애가 있는 것을 진심이 있음, 진심이 없음, 진심이 일어남, 진심이 사라짐이라고 하는 것은 신수심법 네 가지를 관하는 것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요? 저번 시간에는 몸과 느낌을 관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대충 몸과 느낌이 관찰하면 뭐가 나오는지 대충은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번뇌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하는 것은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신수심법 가운데 무슨 처가 될까요? 예? 스님 어떻게 한대? 작년에 해봤었지. 역시 선배라 다르네. 자, 이런 것을 관하는 것은 법념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수심법이라고 할 때 각각이 무엇인지는 대충 체험적으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경행하거나 아니면은 호흡을 할 때 경행하거나 호흡을 할 때 그다음에 배에서 딱딱함이나 부드러움, 따뜻함, 촉촉함, 건조함이 배를 관찰할 때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네 가지 중에서 무슨 처라고 그래요? 에? 수. 느낌은 수념처예요. 근데 이 신하고 수가 두 개가 쌍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비슷하긴 한데 그러나 느낌만 관찰할 때는 이제 수념처가 돼요. 그다음에 심과 법도 쌍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하기는 어려운데 아까 그와 같은 것은 법념처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그렇게 알게 하는 것. 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고까지는 안 갔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그것을 몸도 느낌도 마음도 생각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내가 경험적으로 신수심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무상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경전에 있는 책에 있는 것만 가지고 무상하다 무상하다 라고 했지만 내가 맛을 본 적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가 됐든 3일이 됐든 이런 생각이 다섯 가지 장애가 되는 생각이든지 어떠한 생각이든지 일어남을 보고 사라짐을 보고 일어남을 사라짐을 그것을 3일이고 일주일 계속 쳐다보면 아무것도 그대로 있는 게 없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사라지는구나. 이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무상에 대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신수신법과 오온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있는 줄 없는 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하는 이 네 가지 단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무상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이 사띠의 첫 번째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몸과 마음이 깊은 상태에서 이것들을 바라보면 감각적 욕망은 가라앉고 성난기억, 즉 나를 괴롭히거나 나에게 잘못했던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발생하고 이 마음의 여유 속에서 상대방의 처지와 인연을 이해하게 되면 마음의 번뇌는 바로 씻어지고 소멸해버린다. 그래서 이것을 정명정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님들 노트에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법념처,
아퍼즈 오온사티. 오장이 제거되어 마음이 밝아지면 마음의 움직임이 또렷이 보이게 된다. 마음은 신체적인 행위와 같이 일어나고 지적인 판단작용, 감성의 오호작용, 의지적 욕망작용 등과 함께하지만 그들을 아는 작용을 하는 것은 마음이다. 자, 여기에서 마음의 움직임을 본다. 그러면 이제 무슨 염처가 돼요? 심념처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마음이 보여진다고요? 마음의 이 탐진이라든지 혼침과 들뜸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이런 거칠은 바이브레이션이 사라져야 미세한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혼자서 다니지가 않아요. 마음이 무엇과 함께 같이 일어나는데 신체적인 행위와 함께, 이거 뭐예요? 색. 그 다음에 지적인 판단작용과 함께 뭐예요? 상. 감성의 호호작용과 함께 수. 의지적 욕망작용과 함께 행. 그래서 색, 수, 상, 행과 이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같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마음은 얘들과 같이 일어나고, 그러나 얘들과 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일어나지만 같지는 않은 이 마음을 이제 보게 되는데, 무엇이 마음인가? 그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아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수가 수임을 알고, 상이 상임을, 행이 행임을 아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사면이 거울로 되어 있어요. 사면이 거울로 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면 그 거울에 뭐가 비쳐요? 네, 비추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비춰요. 그래서 무언가가 나타날 때 거울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울이 갑자기 생긴 것 같지만 거울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대상을 비추면서 그러면서 거울이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추는 작용, 아는 작용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근데 비춰지는 대상하고 마음하고 혼돈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혼돈을 해요. 화를 내는 마음 했을 때 화내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아니에요? 예? 화냄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아니에요? 화냄을 아는 마음이에요. 화냄은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이 화냄은 그것은 마음 식이 아니고 그것은 수 혹은 행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심소라고 그래. 마음에 의지한, 마음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혹은 심소를 색깔 있는 마음이라고 나는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마음의 의지에서 같이 일어나고 색깔 있는 마음이다. 자, 분리가 되어지나요? 지금. 어? 작용? 작용하고 아는 거하고 달라. 작용하는 것은 심소가 작용하는 거야. 화냄이 작용이고 마음은 그것을 비추어서 아는 거라. 대상이 있으니까 마음이 가만히 있다가 그 대상에 정리할 때에서 이 작용이 그거를 작용이라는 이 철학에서는 단어 하나를 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고 아는 마음, 비추는 마음이라고 하고 이 화를 내거나 탐심을 내는 것을 작용이라고 해.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가 있어요. 스님이 뭐라고 뭐를 말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단어를 명확하게 이제 써야 돼요, 우리가. 자, 그렇게 해서 아는 작용을 하는 것이 마음이고, 내가 오늘도 깜빡 잊고 준비를 안 했는데 뭐 그 혈맥론하고 감신론하고 그다음에 수신결 보면은 전부 다
이런 내용인데 내가 말을 좀 바꿨을 뿐이에요. 이 마음에 대해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 아, 그거를 좀 해줄까요? 네. 그러면은 내가 노트 만드는 거 있는데 찾아가지고 한번 저기 한번 읽어주도록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죠.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지적인 사유가 있으면 있음, 없으면 없음, 있다가 사라지면 사라짐, 없다가 일어나면 일어남이라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자, 여기서 네 단계예요. 있고 없고 일어남 사라짐 요 네 가지로 모양으로 알아차려야만 돼요. 마찬가지로 신체적 행위, 좋고 싫은 감성 작용, 의지적 욕망 작용이 있으면 있음, 없으면 없음, 있다가 사라지면 사라짐, 없다가 일어나면 일어남이라고 알아차려야. 자,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다섯 가지의 있음, 없음, 있다가 사라지면 사라짐, 없다가 일어나면 일어남, 일어남, 사라진, 있음, 무슨 네 가지로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5,4 몇이에요? 20가지로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띠빠따나 숫다 대념처경을 보면 그 법념체에 뭐가 나오면은 제일 첫 번째 다섯 가지 장애를 알아차리는 거 나오고 두 번째가 오온을 알아차리는 것이 그렇게 나와요. 그 대념처경에 보면 자, 계속 읽어보세요. 마치 동굴 입구에 서 있는 사냥꾼이 맹수가 동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안으로 들어갔는지 밖으로 나왔는지를 빠짐없이 알아차려야 사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오온의 작용을 알아차려야 한다. 이와 같이 알아차렸을 때 현재 나의 상황과 나의 모습은 욕망과 욕구의 결과임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 여러 가지의 욕망들이 이 넓고 다양한 윤회 세계의 주 원인임을 알게 된다. 욕망과 욕구를 자세히 바라보면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욕망과 욕구를 일으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나는 그 대상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성작용이다.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대상은 갖고 싶어하고 싫어하는 대상은 멀리하고 싶어진다. 예외가 있다. 그 좋아하는 것이 나에게 해롭다는 판단이 들거나 옳지 않은 것이라는 도덕적 판단이 들었을 때 그 욕망을 컨트롤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필자는 식후에 아이스크림이 디저트로 나오는 난방에서 오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할 때마다 파츠에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을 찾게 되는 습관입니다. 이후에 아이스크림이 몸무게를 늘리는 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단호하게 그러나 융통성이 있게 아이스크림을 품었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감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스크림이 살을 찌게 만들고 건강이 해롭다는 판단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욕망을 소멸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감성은 수, 아이스크림은 해롭다, 건강에 상,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욕망, 행을 바꾸는 쪽으로. 그래서 이 행,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수와 상이 조건이 되어서 이 행이라는 욕망이 발생한다. 그래서 수와 상을 컨트롤함으로써 뭐를 컨트롤할 수 있다? 행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거를 반야신경의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해요? 행시공. 행이 바로 공하단 말이야. 왜 공하냐고요? 수와 상의 조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수와 상이 바뀌면 행이 바뀌기 때문에 행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인생을 바꾸려면 욕망을, 욕망을 바꾸려면 수와 상을, 수와 상을 다스리려면 육근과 육경에서 발생한 수상행 사피수행을 가져야 한다. 고통을 소멸하는 방향으로 욕망을 바꾸려는 욕구와 그것들의 발생과 소멸을 있는 그대로 보는 시계 타기가 수행의 시작점이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불행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 근본 원인일까요? 만다라에
여러분들 시대는 만다라를 보던 시대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우리 시대에는 만다라가 우리 승가에만 유명한 게 아니라 사회에 막 그냥 그 유명한 지산과 법운이라는 두 승려, 그 다음에 그 법운이라는 수자를 누가 연기를 했죠? 우리나라 국민 배우 안성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유명해졌어요. 김성동이라는 그 분이 쓴 만다라인데, 김성동인가 김영동인가 그런데 이분이 승려였다가 속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승가의 세계를 너무나 잘 알아서 적나라하게 이제 그렇게 그려냈는데, 이 그 안성기 그 법운수자의 그 어머님이 바로 어떤 분이죠? 이 재가를 해버렸어. 재가를 하면서 이 법운수자가 삐뚤어지면서 집안하고 이제 틀어지면서 출가를 하게 이제 된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그 편안한 가정을 이제 꾸리고 나니까 그 법운수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혹시 이 아들이 나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저렇게 절로 가진 않았는가.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괴로우면 생각이 안 나. 자기가 편하게 사니까 이제 아들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아주 어렵게 해서 다방에서 이제 만나죠. 나 만나가지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내가 몹쓸 년이다 라고 해요. 피가 너무 뜨거워서 내가 참을 수가 없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피가 너무 뜨거웠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탐심이죠. 그 탐심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그 탐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인생이 휙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려면 욕망을 바꿔야 돼요. 인생이 굉장히 잘 안 풀리는 쪽으로 나간 사람은 욕망이 잘 안 풀, 좋지 않은 쪽으로 나가요. 그래서 욕망을 바꾸려면은 욕망의 공함을 알아야 되고, 그 욕망이 수와 상의 조건 주어있음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수와 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수와 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욕망이 나에게도 해롭고, 그 다음에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이고, 즐거운 느낌은 순간이고, 괴로운 느낌이 더 많다라는 것을 알아서 수와 상을 부정적인 것으로, 수는 고수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해롭다는 쪽으로 그렇게 바꿔야 돼요. 근데 그 수와 상이 어디에서 결정짓냐?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여섯 가지 경계를 부딪힐 때 그때 들어오는 느낌을 무방비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느낌,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이 나의 인생을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이끌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도에서 아주 유명한 수행이 고행카 수행이 있어요. 거기는 무슬림도 기독교인도 천주교인들도 오고, 그 다음에 감옥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프로그램으로 이파사나 프로그램에 들어가요. 그 정도로 정부에서 지원할 정도로 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편파적이다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데모 일어나고 난리 나겠죠. 근데 인도에서는 기독교, 천주교인, 무슬림들이 다 아 좋네 라고 칭찬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이파사나를 마음대로 가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종교의 수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것은 우리 민족의 수행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파나 수행을. 그 수행을 하는 데에 초점이, 고행가 수행의 초점이 뭐냐면 느낌이 발생할 때 좋은 느낌을 컨트롤하고 나쁜 느낌을 컨트롤하고, 그래서 느낌이 일어날 때를 관찰하게 만들어요. 그쪽의 수행이 바로 이제 이런 원리에서 오는 수행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1년이나 2년 지난 다음에 이 고행카 센터에 가서 수행을 할 수도 있겠죠. 인도에 가서 할 수 있고, 한국에서 할 수 있고,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지부가.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통해서 고행카 수행이 있다라는 걸 알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12처 사띠를 수월 스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섯 가지 감각 기관을 통하여 감각 대상을 인식할 때
어떻게 수상행의 작용이 번뇌와 연결되어 발생하는지를 알아차려야 한다. 먼저 눈은 눈이라고 알아차리고 형상은 형상으로 알아차린다. 촉을 연하여 식이 발생하면 식, 느낌이 발생하면 느낌이라고 알고 느낌을 연하여 이해의 상이 발생하면 상이라고 알고 느낌과 상대에 대한 가래가 발생하면 결박되었음을 안다. 눈과 색을 반연하여 눈의 영역, 눈의 감각 영역에 원하는 대상이 나타났을 때 즐기고 싶은 감각적 욕망의 결박이 일어남을 안다. 만일 원하지 않는 대상을 만났을 때 적의 결박이 일어남을 안다. 이 두 가지를 알아차린 후 만족한 그에게 자만의 결박이 일어남을 안다. 자, 여기까지 스님이 이해가 가나요? 네. 이해가 간다고? 네. 그럼 설명을 한번 해봐. 지금 이게 조금 깊이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봐요. 눈이 이제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대상에 대한 나의 감각적 욕망이 결박, 욕망이 일어나면 그게 나를 그 휘감게 되기 때문에 결박이 되는데 그런 것 그런 자 여기서 순서가 뭐냐면 눈이 대상을 알아차릴 때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깊이 있게 얘기해요. 눈을 눈이라고 알아차리고 대상을 대상이라고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그 전에보다도 더 이제 분화되어서 섬세하게 지금 알아차림이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딪힐 때만 알아차리는데 지금은 눈은 눈이라고 알아차리고 대상은 대상이라고 형상이라고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촉했을 때 식이 발생하면 그 식을 알아차리고 느낌이 발생하면 느낌이라고 그 다음에 느낌을 통해서 어떤 개념이 발생하면 개념이라고 알아차린다.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눈을 어떻게 알아차립니까? 왜? 스님이 지금 눈으로 나를 보고 있잖아요. 네. 스님의 눈 알아차릴 수 없어요? 아니 내가 눈으로 보는 영상은 알아차릴 수 있지만 그건 볼 수 있고 네. 눈으로 보는 대상은 볼 수 있지만 네. 눈은 자기가 알아차릴 수 있죠. 보는 거하고 알아차리는 거 달라요. 자 한번 마음을 눈 있는 쪽에다 해가지고 눈을 뜨고 눈 알아차릴 수 있어 없어요? 알아차릴 수 있지. 아 물론 막 그냥 직접 보는 것처럼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지만 내가 눈, 자 봐봐요. 스님, 색, 몸을 관할 때 어떻게 관하는지 알아요? 눈을 감고 머리털이라고 스님이 알아차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눈 감고. 마음이 그쪽으로 가서 그쪽에 머리털이라고 알아차릴 수 있어요. 자 내려와서 눈썹 알아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눈, 귀, 코 이 고행카 수행 방법이에요.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위에서 아래로 쫙 흩어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목젖 스님들이 만약에 제가인들 그 템플스테이 들어왔을 때 명상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치는 것보다도 이거 가르치는 것이 내가 경험해야 하면 다 그 집중력이 좋고 체험도 빠르더라고요. 목젖 어깨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가슴 위, 소장, 대장,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 그리고 왼쪽 종아리, 오른쪽 종아리, 왼쪽 발목, 발꿈치, 발등, 발바닥, 오른쪽 발꿈치, 발목, 발등, 오른쪽 엄지발가락,
둘째 발가락 졸리지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하면은 어린애들도 한 2, 30분 하면은 완전히 집중을 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리에서 발까지 그 다음에 발에서 머리로 다시 올라갔다가 근데 들뜸이 많은 사람한테는 올라가는 거 시키면 안 돼요. 깔아앉은 사람들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들뜸이 많은 사람들은 올라가지 말고 다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요. 이렇게 내려주기를 세 번 정도 하면은 몸과 마음이 아주 차분하게 그렇게 돼요. 자, 이것도 예, 또 하나의 그 신념 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관법을 하는데 이때 뭐냐면은 알아차린다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제가 이게 왜 그걸 여쭤봤냐면은 단지 존재한다고 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의식이 가는 곳에 거기에 에너지가 모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감지하는 거예요. 스님의 의식이 스님의 눈 있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차리는 거예요. 스님의 의식이 그쪽으로 가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느낌이나 감각이 있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이 의식이 그쪽으로 가면 느낌이 생겨. 나는 생기는데 스님은 잘 안 생기는가? 그게 아니고요. 의식이 가는 곳에 귀가 가기 때문에 그 귀를 느끼는 것이지 그냥 의식이 그냥 있으니까 존재하니까 그냥 안다. 그렇게 하면 조금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쨌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눈을 눈이라고 알아차리고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사람은 쳐다보지 않아도 마음의 눈으로 알아차릴 수가 있다. 그 얘기를 내가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수상 그 다음에 행까지를 각각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눈과 색으로 인연하여서 어떤 그 느낌이 있을 때 감각적 욕망이 발생하면 일어남을 알고 싫어함을 알고 좋아하고 이 싫어하는 두 가지를 알아차린 후에 나는 잘 알아차렸다 라고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기서 잘못하면 자만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비파사나를 외국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않고 1, 2년 대충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은 이 자만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아주 체계적으로 확실히 배워야 되지 그냥 중간만 배우고 나면은 거기서 꼭 마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선도 그렇고 뭐든지 중간 내에서 멈추게 되면 그러니 이제 장애가 생기는데 세 번째 단계 알아차리고 만족하고 자만이 발생했을 때 자만이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자만이라고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물질이 무상한 것을 알아차리 못하고 움켜질 때 사견이 생겼음을 알고 그 다음에 이 몸이 나라고 그렇게 이제 나의 것인가 라고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을 때 의심이 생겼을 때 의심임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앞에 단계가 충분히 일어나게 되면 에너지가 차분하게 가라앉게 돼요. 차분하게 가라앉으면 선정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또 선정에 대한 집착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색계 무색계에 대한 결박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 다음 여기는 아직 안 읽었지. 계속 읽어봐요. 쉽게 못해요. 에고에 대한 집착이 있어도
고행의 예와 종교적 의식만으로도 해탈할 수 있다는 견해가 발생하면 그에게 계급치의 결박이 일어난다. 남이 내가 얻지 못한 미묘한 즐거움 얻음을 보고 시샘할 때 그에게 질투의 결박이 일어난다. 자신이 얻은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기 아까워할 때 그에게 인색의 결박이 일어난다. 이 모든 것과 함께 생긴 무지함을 통해서 무명의 결박이 일어난다. 이 모든 때에도 알아차림이 향전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귀, 포, 셔, 몸, 마음이 대상들을 경험할 때에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대상의 욕망 등이 발생하는데 그 욕망 등을 알아차려야만 한다. 그 욕망들이 내 인생의 선장이고 내 인생의 설계도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알아차림을 할 때에 알아차림을 할 때, 자, 여기에서 알아차림을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알아차림이에요? 주제가 뭐예요? 12처. 그러니까 육군이 육경을 촉했을 때 여러분들이 스님 그 대념처경 읽어봤다겠지? 거기에 법념처경에서 그 법념처를 하는 순서가 처음에는 5장이고 두 번째 온, 세 번째로는 12처,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칠각지, 다섯 번째로는 사성제, 여섯 번째 12연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이 구성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처 사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얘기하면서 이 12처 사띠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는 심리적인 상태를 다 알아차려서 알아차림의 대상과 알아차림의 주체를 분리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알아차림의 대상, 알아차린 상태를 나와 동일시해서 자만이나 교만이나 절망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아차림을 하는 것은 분리의 형태야. 알아차림의 대상이 왔을 때 내가 공부가 잘해도 잘했다는,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일 뿐이야. 이게 모든 것이 이제 다 알아차림의 대상일 뿐이에요. 나에게 탐과 진을 알아차리게 되면 탐과 진이라는 개념을 알아차린 것이고, 내가 사견이 생겼으면은 이것은 나가 아니야. 사견이 발생한 거야. 그것을 알아야 되고 분리를 해서 선종의 즐거움에 빠지려고 하면 선종의 즐거움에 대한 집착이라고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이 그 어떤 좋거나 나쁜 상태에도 계속해서 연꽃 위에 물방울처럼 계속 분리가 되어서 그 안에 스며들지 않아요. 내 마음이 그 안에 스며들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선정에 빠져서 그 선정과 나를 동일시 현상을 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무명이라고 그래. 나와 내가 경험하는 어떤 상태를 동일시해서, 그래서 나나 나의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명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경험 대상일 뿐이고,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경험 대상일 뿐이고, 그냥 나는 아는 마음일 뿐이야. 그 아는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고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을 나나 나의 것이라고 할 때 에고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분리가 발생해야만 하고, 이제 또 남이 내가 얻지 못한 선정이나 위파사나가 잘 되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같이 센터에 들어갔어. 특히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가르쳐서 같이 데려갔어. 근데 얘가 미얀마에 가서
저 스승한테 나보다 칭찬을 더 많이 받고 더 높은 경지라고 얘기해. 이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을까? 자기 제자가. 이때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때 이제 시세 많은 마음이 이제 생겨나죠. 그럴 때 질투심이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심일 뿐이지 그걸 나하고 연결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냥 질투심이라는 감정이 연기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를 골탕 먹이려고 음식 같은 것도 나는 이제 승낙이 많으니까 좋은 거 많을까 얘 이제 공부 좀 잘못되게 하려고 얘한테 음식을 있는 거를 안 나눠주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인색함,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인색함이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나의 마음과 그 다음에 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계속 분리해야 돼. 그래서 생각은 내가 아니야. 그래서 생각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아닌 것으로 알아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범념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어난 여러 가지 욕망과 일어난 여러 가지 생각들은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고 그것은 상이고 행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아는 마음, 그래서 아는 마음으로 오면 심념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그냥 상과 행이라고 알아차리는 것은 범념처. 자, 그래서 범념처와 심념처가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의 쌍을. 그러면 15분간 휴식하고.